오늘 지나면 이제 연휴로 들어가는 거네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참. 그리고 그다음번에 금요일 날이 또 학개론 수업이죠. 예, 그러니 뭐참 잘못하면 또 신선함이 가득한 교실이 되겠네요. 연휴 기간 때또 인적 들어오는데 또 책을 펼쳐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뭐. 자, 우리 오늘 해야 될 거는 184페이지에 지난번에 다른 거는 다 설명해 드렸고, 이것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해서. 예,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게 불완전 경쟁에 따른 뭐 독점 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공공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외부 효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까지는 이제 정리해 드렸고, 요거를 이제 설명하면 되죠. 외부 효과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이 시장의 실패라는 거는 결국 시장 기구가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아담 스미스의 논리를 보면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작동을 해요. 그죠?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뭐가 증가하냐면 공급이 늘어나는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데, 여기는 이제 시장 기구가 작동을 못 한다는 얘기는 초과 수요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면 초과 공급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남거나 모자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드렸고, 외부 효과 관계를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해보는 거죠. 외부 효과는 이제 거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의의도 시험상에서 활용을 해요. 얘도. 외부 효과라는 것은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영향을 줄때 유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거기 보시면, 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오랜만이네. 오늘은 연휴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번 나온 거야? 연휴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건 아니야. 표정이 큰맘 먹고 나온 거 같네. 오늘 또 저녁에 봐야죠. 이쪽에 어린 또 김총각이 오늘 저녁에 또 나오는지 봐야죠. 학원들마다 가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갑자기 안 보이다가 갑자기 툭 등장을 하죠. 왜안 나왔냐 그러면은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다고. 아니, 나이 한창 20대 그 젊은 총각이 그냥 계속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근데 와서 움직이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는 또. 그러니까 이제 연휴 들어가기 전에 학원 잘 있나 한번 확인차 한번 등장한 거죠. 참.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여기 그 외부 효과라는 것이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어디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통하죠. 그럼 밑줄 쳐서 기억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또 다른 경제 주체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죠. 국제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원유가가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 제품의 가격을 인상을 시키는 거는 외부 효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을 통해서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 주체에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요.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있죠. 예,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영향을 준다라고 그랬을 때는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크게 나누면 우리가 생산 또는 무슨 활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소비 활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에서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생산하고 소비 과정에서는 잘안 물어보고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물어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주거 지역에 있는데 주거 지역 인근에 만약에 이 공원이 조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공원을 조성을 시킨 것은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성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로 인해서 요 주거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거지역 인근에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서게 되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건 오히려 주거지역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니까 그 정도만 잘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정의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의 외부 효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정의 외부 효과라고만 적어주고 갑자기 모의고사에 외부 경제라고 나오면 이게 또 다른 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애예요, 같은 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거는요. 거기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의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첫 번째 주거지역 인근에 예를 들어서 뭐가 조성이 되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요거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선될 수 있죠. 그럼 요 주거지역에 대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나겠죠. 이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 곡선이 있죠.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우측 또는 어느 쪽으로? 우 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자, 주거지역 인근에 뭐가 조성이 됐을 때, 공원이 조성이 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우상향이라는 표현까지 써준 거는 작년에 이 방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의 외부효과라는 것은요. 사적인 비용하고 그 다음에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무슨 비용이 더 크냐면요, 사적 비용이 더 커요. 그래서 요거를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요건 또 기억해야 돼요. 요거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우리가 지난번에 해드린 거예요. 자, 사적인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여기 있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사적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비용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 정의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요. 이걸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들어 드린 게 그거죠. 제주도에 이 서귀포시 쪽으로 가면 제주도에 이 월드컵 경기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가게 되면 강아무개 경기장이라고 또 명칭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개인의 이름이 부착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월드컵 경기장 부지를 이 양반이 기부한 거라고요.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부지면은 면적이 무지하게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시가가 한 100억 정도 됐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런데 얘네가 월드컵 경기장까지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프로 축구팀도 있어요. 그러면 매주 축구 경기가 열리겠죠. 또 국제 규격의 경기장이 있으니까 외국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여기서도 경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제주도민 중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없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무트로 가야 돼요. 그럼 비행기를 타든 뭐 예를 들어서 선박을 이용을 하든지 간에 왕복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4, 5게임만 보더라도 왕복할 때 비용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기부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굳이 무트로 나가서 이 경기를 관람할 이유가 없죠. 기다리면 다 오니까. 그러면 개인이 부담한 비용은 얼마예요? 100억이잖아요. 근데 이 100억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을 안아야 될 것들이 계속 줄어들죠. 이 경기장이 존재하는 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런 식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는 많은 양이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생산이 안 되죠. 개인 돈을 갖다 저렇게 많이 기부해 가지고 이런 걸 짓는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도록 유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암흑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명예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효과다? 정의 외부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B에 보면 정의 외부 효과에서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러니까 과소 생산의 문제를 예, 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정의 외부 효과랑 관련돼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그게 핀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현상이고요. 정의 외부 효과는 무슨 현상이다? 핀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이 핀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Please in my frontier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 앞마당도 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공원이 조성이 될때 가급적이면 우리 집 앞쪽으로 조성이 되는 게 훨씬 이익이 크죠. 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외부 불경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을 부의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부의 외부 효과. 자, 그래서 이 부의 외부 효과에 따른 이 경제적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를 볼수 있냐면, 아까인 것처럼 주거지역 인근에 뭐가 들어서는 거, 공장이 들어서는 거,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자, 시멘트 공장에서 뭐를 생산을 할 때요? 시멘트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될 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생산비에 기준해서 생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가 현재 할게 되는 생산비가 만 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톤당. 그죠? 그래서 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얘네들이 한 10만 톤 생산하고 있어요. 10만 톤을. 그러면 시장에서 누가 있냐면 소비자가 있겠죠. 그럼 소비자들도 생산비가 만 원이어서 시장 가격이 만약에 만 원에 책정이 돼 있다면 이 사람들은 톤당 만 원을 주고 시멘트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배출이 되면서 공기 오염이 되고 또는 미세먼지 뭐 이런 게 유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사회 문제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배출이 된 건지는 일반 소비자들은 이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개입해서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죠? 왜냐하면 얘가 배출이 돼서 공기가 오염이 되니까
이거를 정화시키는 비용이 있죠. 이게 정화시키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만 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소비자들은 만 원을 주고 시멘트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얼마를 부담하는 거예요. 2만 원을 부담하고 소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요 시멘트 공장에서는 이걸 정화시키는 비용을 자기들 생산비에 인식한다 안 한다? 생산비로 인식하지 않죠. 왜냐하면 환경은 자기들 소유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비용은 시멘트 생산할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요 비용만 인식을 하지, 이 비용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산비에는 이 비용이 반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적은 생산비를 기초로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나중에 오염원을 추적해서 잡아냈죠. 그럼 이제 행정상의 규제하면서 얘네한테 뭐를 설치하라고 그러겠어요? 정화시설을 설치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정화시설을 설치하면요, 추가적으로 비용이 만 원이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톤당 만 원 받고 팔 수는 없잖아요. 생산비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얼마로 올려야 돼요? 2만 원 올려야 돼요. 그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요 10만 톤에 대한 생산량이 8만 톤, 7만 톤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얘네를 만약에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하라 그러면 무슨 생산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대 생산.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뭐를 하게 되면,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좌측 또는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냐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사적 비용이 있고 무슨 비용이 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있을 때 이걸 더 크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그러면 여기서의 부의 외부 효과에서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건요, 사적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비용이 있을 때요, 외부 비용이 있을 때 얘네는 이거를 이렇게 플러스 시킨다고요. 그러니까는 사회적 비용이 무슨 비용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사적 비용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원래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였어요? 톤당 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사회적 비용은 만 원 플러스 만 원이잖아요. 여기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이거 정화시키는 비용이 있죠. 이 비용 부담은 얘네가 계속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 않고 계속 생산하게 되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계속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비용보다, 사적인 비용보다 무슨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비용이라는 거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솔직히 이번에 우리나라 보면 미세먼지에 많이 시달리고 있죠.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뭐라도 하나 사야 돼요. 마스크라도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세먼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비용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세먼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뭐 일조한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용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의 부담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상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뭐를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과대 생산의 문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공급이 좌측으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예, 그 다음에 얘네는 님비 현상을 유발해요. 그죠? Not in my backyard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은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 이기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에 관한 기본적인 거를 정리를 조금 해줄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부의 외부 효과에 보게 되면요, 동그라미 B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과다 생산된단 말이죠. 정부의 규제가 없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규제해서 적정량만큼 생산되도록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규제를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동그라미 뒤에 가게 되면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경우 시멘트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해서 시멘트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좌측 또는 어디로 좌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이거는 방향에 가는 거는 앞전에 경제할 때 해드렸던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칸 나눠가지고 어? 이거 그거는 자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수요 곡선이 상향 이동하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요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해요.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상향 이동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겠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올라간다고요. 둘의 공통점은 그죠? 자, 정의 외부 효과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논리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부의 외부 효과에 관한 규제를 하죠.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냐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얘는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얘는 공급이 뭐 하는 거다? 감소하는 케이스라고요.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위에고 얘가 아래죠. 그죠? 그럼 얘가 위에고 얘도 어떻게 돼요? 아래잖아요. 그럼 여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그럼 공급 곡선이 이 방향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좌상향 또는 좌상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공급이 줄어드는 개념이잖아요. 응? 좌측을 이용하게 되면 원래 여기 있던 공급 곡선이 이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가 됐을 때 가격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이로 갔다는 얘기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케이스죠. 뭐가 그대로 있다고 가정할 때 수요가 그대로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에 관한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좌측으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그렇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거기 184페이지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D가 있잖아요.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경우에 시멘트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서 시멘트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 돼 있어요. 좌측으로. 그렇죠? 항상 그거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늘어나는 거예요. 좌측으로 가면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거 중간에 한번 점검해가지고 이거 기초가 이게 안 돼 있는 파트는 이게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측 가면은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도 늘어나고 뭐도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도 늘어나는데 방향에 대한 것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공급이 여기서 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100개에서 몇 개로? 80개로 줄은 거예요. 줄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난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20개로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나 수요 곡선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좌측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다만 방향만 틀리다고요. 방향만. 에? 그거를 자 이거 복잡해 보이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급 곡선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갔어요.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한 거예요? 우측으로. 근데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갔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좌측으로.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인식하시면 되죠. 네, 그다음에 뒤에 가면 186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거기 보면은 중간에 예제 하나 있죠. 예, 예제 보면 1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4번에 보면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다른 경제 주체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라고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걸 외부 효과라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미음의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 있죠. 예. 그래서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에 뭐를 쓸 수 있냐면 정책 수단으로서 토지용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역 지구제 이런 걸 시행하면서 그다음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것을 발급을 해주고 통제할 수도 있다 없다. 통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고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돼 있죠. 네,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거예요. 조금 아까 얘네가 이 규제가 없을 때는 생산비 만 원을 가지고 10만 톤 생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멘트 가격 안에는 이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발생하는 이 비용에 대한 거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뭐를 하니까 규제를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비용이 일로 내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비 안에 반영이 돼야 안 돼요.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공장에서 얼마 받고요 만 원 받고 10만 톤이라는 거를 생산을 해요. 그죠? 그럴 때 요 만 원 안에는 얘네가 시멘트를 생산해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시켜서 그거를 정화시키는 비용까지는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공급 곡선은 무슨 비용만 반영된 공급 곡선이냐면 사적 비용만 반영된 공급 곡선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어딘지를 추적해서 잡았죠. 잡으면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그거를 정화시키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비용 부담을 떠넘긴 건데 이 비용이 이제 생산비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공급을 줄여야죠. 그렇잖아요. 공급을 줄여야지만 뭐를 올려서 받을 수 있어요?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공급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 자체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가격이 얼마로 올라가요? 2만 원 올라가고 공급 곡선이 이런 쪽으로 어디로 이동해요? 좌측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 공급 곡선은 무슨 비용이 반영이 된 비용, 공급 곡선이에요.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급 곡선이죠. 그러니까는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0만 원, 요 10만 톤을 생산할 때는 정부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무슨 생산이 되는 거예요? 과대 생산이 되고 이렇게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8만 톤 정도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생산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C에 보면은 재산권 부여라고 돼 있죠. 예, 이건 코지의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죠. 노벨 경제학상까지도 수상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이 부의 외부 효과라는 문제를요. 정부가 일일이 시장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유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 사람이 제시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조권 문제예요. 일조권.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주변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햇빛에 대한 것이 이제 차단이 되면서 일조권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건물에 부여하는 일조권에 대한 어떤 이제 보장 기준이 있죠.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인데 옆에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면서 일조권 침해 문제가 걸렸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건물에 기본적으로 주는 일조권에 대한 기준이 가령 예를 들어서 3층까지만 부여한다 그러면 이건 소송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5층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소한 못해도 몇층 규모까지는 10층까지는 일조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20층짜리가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은 10층 정도 요 상부 공간에 대한 일조권 침해 문제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층마다 배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주면 둘이 협상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층마다 일조권 하나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시간이 한몇 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시간당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따져가지고 5층이니까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주면은 둘이서 협상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는 얘가 그 권리가 있으니까 10층까지는 일조권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된다. 근데 20층짜리가 들어서면서 이만큼에 대한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는 각각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돼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주의 정리의 경우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합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이라는 건 뭐냐면 피해를 주는 기업하고 피해를 받는 기업이 합병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탄공장 주변에 세탁소가 있으면은 세탁소가 피해를 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연탄공장 사장이 40세 노총각이고 세탁소 주인이 35세 노처녀예요.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될 거 아니에요, 해결이.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간큰 남자가 자기 와이프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피해를 주겠어요? 그죠? 합병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부의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회적 후생 손실이나 이런 거는 뒤에서 조세 정책 할때 우리가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난번에 경제할 때 균형하면서 기본적인 얘기는 해드린 건데 표정을 보니까는 기억은 전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용어를 내뱉으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돌아야 돼요. 그 이제 용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돌면 내용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아, 저게 무슨 얘기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개사 공부한 분들이 그 초반에 좀 힘들어요. 한 3개월 정도 있죠. 3개월 정도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모르는 말을 들으면서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초기 단계를 넘기는 것도 하나의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귀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런 거는요. 일단은 많이 돌아야 돼요. 많이 듣고. 그러니까 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복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가 보면 조금씩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께 물어보면은 한번더 설명을 들으니까 한번더 돌아가는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단 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그러니까 여기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를 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면 인강을 한번 보는 거예요. 들어봤는데, 아, 알것 같아.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데, 모를 것 같으면 또 와서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아, 핀피요, 핀피. 핀피라는 게 Please in my frontier다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게, 우리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건이면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란 얘기죠. 그죠?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대전 여기 둔산 쪽에 무슨 트램인가 이거 이번에 예타에서 면제됐다고 플랜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들어오니까 환영한다고 플랜카드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둔산동 일대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왔다고 환영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난리 날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어떤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거야. 그게 핀피.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온다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님비예요. 예, 그게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별표하시는 거예요. 시장 개입하는 건요, 직접 개입하는 게 있어요. 자, 직접 개입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어디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시장에 참여해서 정부가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부가 시장에서 토지를 사들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들일 수 있죠. 공공토지 비축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의 토지를 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의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정부밖에 안 돼요. 법률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 갖고는 대규모의 택지 공급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요. 공공토지 비축제도 있죠. 일명 토지은행 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 사업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공투자 사업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를 설치를 해주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는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요. 막대한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는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전기 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설치하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뭘로 회수하겠어요, 비용을? 그 사용료로 회수하는 거예요. 전기 시설 설치해 주면은 각 개인 가구마다 이 전기 쓸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 사용량만큼 우리 뭐 받는 거예요? 전기료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로 회수하니까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공투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해 주는 경우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인 거예요.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요게 예전에 이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이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요, 공공임대주택의 명칭이 바뀌어져요. 이번에 보게 된뭐 청년 희망주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행복주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이전 정권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의 간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통점이 일단 뭐가 들어가요? 일단 공이 들어간 애들은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직접 개입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이라는 것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동기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이윤이 있죠. 이윤의 크기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각종 부담금 제도 있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개발 부담금 있죠.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는 개발 이익이 있죠. 현저한 이익이 발생할 때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적용한 게 뭐가 있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있죠? 들어보셨죠? 재건축 사업의 그 조합원 있죠? 예,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환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남 쪽에 보면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의 환수금에 대해서 억대가 넘게 부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재건축 사업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게 부담한 데가 1억이 넘고 많이 부담해야 되면 뭐 3억, 4억씩 부담해야 되면은 이게 뭐 현금 조달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제 있죠? 종부세 아시죠? 이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종부세는 이게 보유세예요. 국세이자 보유세. 이게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거 인용을 한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이번에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담이 커지죠. 특히 일가구 다주택자라든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여러 채를 갖고 있음으로써 뭐를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럼 딴데 같으면은 주택이 여러 채가 있으니까 안 되면 임대를 줘서 임대수익도 올리고 가격 상승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게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금융제도 있죠. LTV 아시죠? 대부별 이런 거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낮춰주게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개입에 해당이 된다?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는 이번 정부 들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얘를 말고 나머지 애들은 다 시험상에서 활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상에서 실질적으로 인용을 하는 애들이니까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토지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용 규제라는 것은요. 시장에서의 토지 이용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 있죠.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토지용 규제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지역지구제 또는 건축규제 또는 각종 인허가 있죠. 이걸 통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용도 지역지구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공간을 종별로 다 일일이 지정해 놨잖아요. 그죠? 여기는 공간이 어떤 주택이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야 되고 여기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되고 일일이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 요 중에서 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요거 두 가지예요. 직접하고 뭐하고 간접 개입. 예, 그 정도는 이제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럴 때그 뒤에 보시게 되면 190페이지 있죠. 19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 예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5번 지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예. 3번에 봤더니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니까 틀렸겠죠. 이건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말이죠. 그 이론에 대한 것만 기준하면은 개론이 어렵지 않게 나와요. 예. 근데 계산에 대한 거는 그냥 냅둬도 돼요. 계산은 안 해도 돼요. 계산을. 예?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숫자에 함정에 빠지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40문제 대비 몇 문제면? 10문제면 이게 25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당락을 좌우할 것 같잖아요. 얘가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30문항이 있잖아요. 그럼 30문항이면은 얘가 점수가 얼마겠어요? 얘가 75점이라고요. 아니 75점을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25점이 갖고 당락이 결정이 되겠어요? 학계로는 계산 과목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아니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나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많이 돌았잖아요. 예, 한 여름 정도 되시면은 작년 이제 기출 문제 있죠. 계산을 빼고 이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야, 이건 뭐 이 정도 나오면 나는 뭐 충분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요. 이게.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작년에 어떤 분 시험 봤는데 학개론을 31개 맞으셨대요. 31개. 31개 맞았으면 많이 맞은 편에 속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네. 한 70.5 정도 나온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하나 부족해서.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하나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왜 그랬냐고 봤더니 이 31개를 받기 위해서 이것까지 다 풀고 간 거예요. 뭐까지? 계산까지. 다 풀고 민법을 넘어가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나중에 막 마킹을 하는데 민법에서 마킹을 7개를 못했대요. 못한 상태에서 답안지를 뺏겼대요. 감독관이 가져간 게 그나마 다행이죠. 셋째만 했을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7개를 못 찍은 상태에서 뺏겼으니 시간만 제대로만 운영을 했어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7개 마킹을 못했다고요. 마지막에. 답을 다 해놓고 마킹을 막 했는데 시간이 오버가 돼갖고 그러니까는 자 학개론에 1번부터 40번 사이 계산 문제가 10개가 있으면 걔들은 일단 빼고 이론만 먼저 푸시고 그리고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도 80번까지 다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이론을 풀어도 이거는 내가 찍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중에 계산 문제 중에서 그래도 해볼 만해 있죠. 응. 그냥 그런 애들 하나 이렇게 도전하면 풀리면 그건 확실하게 답이잖아요. 전략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걸 계산을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당황하신 게 뭐냐면 제가 눈에 계산 문제의 유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보면 풀릴 것 같아요. 그죠? 들어가 봤더니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대로 해보면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숫자가 뭔가 바뀐 거예요. 그거를 캐치를 못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그 사이 이미 시간은 흘렀잖아요. 답이 안 나도 걔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만 허비하고 문제는 못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잘 하시면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가시면 무슨 정책이 있어요? 자, 이 토지 정책을 보시면요. 토지 시장도 불안전한 시장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냐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어떤 목표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공재로서의 뭐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재로 상용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어떤 이런 정책 수단이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 부의 외부효과 문제 있죠. 네.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단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공재로서 활용하기 위한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정책이 뭐겠어요? 그게 아까 여기다 했잖아요. 저쪽에 가면 정부에 직접 개입해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공공토지 비축제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189페이지에 거기 하면 중간에 참고난에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쓰는 거예요. 공공토지 비축제도 있죠. 네, 일명 무슨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은행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이 전부 국유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유지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토지를 사서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비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공토지를 비축을 해서 토지은행 계정이라는 것을 설치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토지은행이라는 명칭은 어디서밖에는 안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밖에는 안 쓴다고요. 토지주택공사 있죠?
여기에서만 이 공공토지 비축은 여기에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재작년에. 자, 우리나라는 비축된 공공토지를 지자체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틀리게 준 거예요.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만 관리한다? 토지 주택공사에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니은의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죠. 설치 및 운영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토지주택공사의 고유 계정하고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정부가 별도로 감독 관리하기 좋게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거기는 거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목이 무슨 제도예요? 토지은행이죠. 은행이라는 건 사서 뭐 하는 거예요? 비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 토지은행 제도에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단점이 있는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사서 비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체가? 정부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사서 비축한 토지를 나중에 무분별하게 개발시키진 않겠죠. 그러니까 얘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효율적인 이용이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가 이미 사서 비축한 땅이니까 개발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환수가 되죠. 그렇잖아요.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발이 자체도 원천적으로 환수가 된다, 안 된다? 환수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일단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단점은 뭐가 단점이겠어요? 자, 사서 비축해야 돼요. 에? 돈 문제죠, 돈 문제. 아니, 사서 비축해야 되면, 아니, 땅값에 돈을 줘야지 사는 거지.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대한 무슨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입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저기 기사에 못 보셨나요? 금년에 토지 보상비로 풀리는 돈만 천문학적인 숫자가 풀린다고요. 한 3, 4조 풀리잖아요, 그죠? 그돈 누가 주겠어요? 아니, 정부가 수행하면 정부가 다 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무슨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돈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제도상의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나 지자체나 돈이 많은 나라에서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제도하고는 원래 이 토지은행 제도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냥 우리 지금 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자, 사서 비축을 해놨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980년에 이렇게 비축을 했는데 이 비축한 땅을 이때 바로 쓸 만한 용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대지 상태로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뭐가 발생하냐면은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불법 포장마차촌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왜 수원에 가면 화성이 있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죠. 네? 우리나라는 모든 궁궐이 4대문이에요. 이렇게 문이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수원시에서 화성을 복원을 시킬 때 남문의 복원이 제일 늦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남문 쪽에서 포장마차촌이 한 2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자기가 장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복원한다고 철거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가죠. 20년 동안 얘네가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보상 문제 때문에 제일 늦게 복원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관리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목을 가지고 조금 유추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장점과 단점에 대한 거는 내가 인식을 할수 있다고요. 이거 내가 배운 거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시면, 자, 그 토지은행 제도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죠. 장점을 보면 개인에 의한 무계획적인 토지용을 막을 수 있죠. 꼭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적인 주체니까. 그리고 개발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수할 수 있는데 단점을 가면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토지의 관리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활용할 때까지 관리가 소홀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 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응.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분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분량이. 자, 그다음에 그래서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쓰는 거고요.
토진행 제도를.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면 191페이지 있죠. 191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자 거기 무슨 제도가 있어요. 지역지구제라고 돼 있죠. 네, 걔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지역지구제의 목적 나와 있죠. 양가로 1번에. 목적에 보시면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뭐를?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해놨죠. 그거는 밑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거예요. 이 제도하고 이 제도가.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겠나요? 그래서 얘네를 축으로 놓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지역지구제부터 이제 해보는 거죠. 이거 자꾸 용어를 익숙하게 할 때.